DJ 할멈입니다. 택티컬 쿨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시작됐습니다. 자, 지금 저는 또 차량을 타야 된다. 저는 차가 너무 좋아요. 왜 이렇게 빨리 못하지? 근데? 조수석에도 타서 운전할 수도 있어요. 이 게임 참 특이해요. 자, 송딸기! 아, 보셨죠? 자, 방구공 아니고요. 볼링공입니다. 아, 하지만 저는 죽었어요. 저격했네, 저를. 정중앙으로 양 사이드로 돌진했을 때 거기 두 명이 스쳤잖아요. 지금 방금 보셨듯이 두 명을 동시에 스치는 것만 가지고도 동시에 죽일 수 있다는 거, 이거 참 재밌어요. 그리고 이렇게 부비트랩은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설치를 하면은 상대방이 지나갈 때 터트리면 그 터트리는 그 폭탄 그 반경이 이제 날아갈 수 있어요. 죽일 수 있다는 거죠. 저격하는데 모르네요. 보통은 안 하는데. 손딸기, 손딸기. 이것도 몰라요. 제가 위에서 쏘는 걸 몰라요. 이거 대충 감을 잡는데. 그리고 저기, 자, 아이 데빌. 자, 3킬. 저 밑에 이렇게 좀비물이 있죠? 쟤네가 건들면은 덤벼요. 자, 또, 잡아, 도망가죠? 이거 안 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. 근데 저렇게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. 좀비들한테 탱고줄로 차량에 타는 것도 저렇게 제가 도와주겠죠. 좀비들은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. 저기 피가 거의 바닥에 난 친구 황천큘로 제가 보내드릴게요. 연속킬 멀티킬입니다. 벌써 자 오네요. 저를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한 명이 지금 오고 있네요. 자 올라오 계시죠? 자 어떻게 할까요? 뻥! 제가 아까 불트를 설치했죠? 자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죠? 자, 거기까지 갈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. 여기만 설치해도 돼요. 좀비가 6마리가 지금 떼거지로 돌아다니고 있네요. 자 지금 두 명이 오고 있어요. 킬 울트라 킬. 아 이런 총알이 너무 한정됐다. 그리고 왼쪽에서 저 친구가 좀 내려올 것 같은데요. 아군 잘하고 있고요. 30대 36이에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. 아이고 저런. 저쪽에서도 잘못 눌렀네. 지금 송딸기님 저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자동 모드라서 이렇게 앞뒤로 서 있을 때 일단 수류탄 던져줘야 되는데 제가 수류탄을 던진가요? 안 되지고 있죠. 지금 밑에서 저 위에 있는 거 알고 지금 사격하고 있는데. 아 송딸기님 못 죽였나요? 아깝네요. 피가 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오네요.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어요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위험해지죠. 저기를 넘을 수가 없네요. 아이고 지금 전볼링을 제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네요. 저거를 술탄으로 날려서 저거를 아이고 로켓 공격 지금 방금 했죠. 송딸기님 제법인데요. 자 이제는 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주의하고 있어요. 이게 참 좋은 게 저희 팀한테 지금 시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.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견제를 하니까 저를 신경 쓸 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전이거든요. 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. 저기 스나이퍼가 있다는 거. 이게 참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때보다 컨트롤이 힘들어요. 그래서 졌다는 거. 하지만 2점 차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. 제가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거죠. 팀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.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. 자 겁 없는 경치 바나나 해골드 가리. 자 최근 자신을 죽인 적을 킬 연속으로 5킬. 이번에 성적이 좀 안 좋아요. 올해도 핀란드 전설의 스나이퍼 이름이 제 인비티지 이름이 딱습니다. 송딸기님이 귀중한 플레이어가 됐네요. 자 스샷을 찍어야죠. 이런 거는 송딸기님 송딸기님 친구 추가했는데 전에 보니까 안 받아줬더라고요. 친구를 거절했어요. 어쩔 수 없죠. 여기까지입니다.